자신이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면회를 와줄 때 그 감사함. 어, 나 너무 감사. 알지. 나도 그거 느껴보고 싶은데. 韩团成员金在中的网络节目在朋友，一来第一季的最后一集，这次邀来重量级嘉宾就是从练习生时起到东方神起，再到JYJ的二十年好友金俊秀，两人一开场就展现超强默契，相爱相杀的模样逗笑不少粉丝。其中金俊秀还爆料自己当兵的两年时间里，金在中一次都没有去恳请过，委屈的向大众诉苦，让金在中不得不低头道歉。 준수가 나한테 좀 비서 떠는 썰을 좀 들었는데 뭐 준수가 내가 군대 갔을 때 면회를 받았어. 아니 나 기억나는 게 막 어때 막 음식도 막 많이 사고 편하게 군 생활하라고 했어요. 이제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을 거라고. 나는 더더욱 가까운 수원이었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정말 나 기억 난 아무 생각 없었다가 이번에 네. 이번에 이 재치고 인터뷰하다가 야 니네가 제일 나빠. 金在中为自己没恳请的事开启辩解模式，透露自己是现役军人，若要外出需要挖地拔草等等，想说俊秀是义警，在不错的环境当兵，不用去看也没关系。没想到却迎来俊秀的吐槽。 하는 것도 약간 이제 약간 마음이 아픈 거지. 약간 어. 그리고 또 자신이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면회를 와줄 때 그 감사함. 어, 나 너무 감사. 알지. 나도 그거 느껴보고 싶은데. 우리도 면회 오면 나갈 수 있거든요. 진짜 미안한데. 미안했어. 나 진짜 미안하다. 장난?